네, 방금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 다뤄봤는데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가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고 백남기 농민 다들 기억하시죠? 2015년 11월 14일에 경찰이 쏜 물대포, 일직선 물대포를 맞고 다음에 사망하셨는데요. 그리고 난 그 이 헌법재판소에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4년 만이네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쏘는 물대포, 이 직사살수는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고 백남기 씨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인데, 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을 맡은 이정일 변호사 연결해서 그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일 네.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 내지 4년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결정이.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사살수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줬는데, 그 개요를 좀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2015년 12월 14일, 아까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백남기 농민이 종로구청 사거리에서 네. 경찰이 쏜 직사살수 행위에 의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이송되었고, 그 이후에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채 2016년 9월 25일 돌아가시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과잉 대응이었고, 특히 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직사살수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권력 남용을 넘어서서 국가 폭력 행위다라는 관점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되었고, 뭐 결론은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직사살수 행위 자체가 그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공익보다 침해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법익의 균형성이 맞지 않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공권력 작용을 위해서는 어떤 그 제한되는 당사자들의 그 기본권을 최소 제한되도록 해야 되는데 생명권을 침해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최소 그 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판단이고, 다만 저희들이 직사살수 행위 자체만 그 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특히 살수사 운용 지침에 대해서도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법령의 어떤 성격이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각하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제가 하나 좀 그 기초사실을 좀 그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네.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에 어떤 네네. 법령 말고 특정 그래서 그 직사살수라고 하는 건 법령이 아니라 행위잖아요. 네네.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위법이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의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않고 이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들이 신속하게 판단해야 되거나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어떤 경우에는 바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 있고 특히 헌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살수차 운영 지침이나 더 나아가서 모법이 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네네.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서 다만 직사살수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다면서요.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그게 그 규정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 구제 방식이 구체적 기본권 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다투는 어떤 그 수단 방법이다 보니 그 근거가 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 규범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인 경우에
그 즉사 살수 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지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규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지 그러면 지금 그 이 위헌 결정에 따라서 후속으로 그러니까 진행될 수 있는 작업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입법적으로 그 살수차 운용 지침을 운용을 금지하는 법 예.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사 살수 행위는 위헌이지만 그 직사 살수 행위의 근거가 되는 살수차 운용 지침은 여전히 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예, 예, 예. 살수차 운용 지침에 의해서 집회 과정에서 직사 살수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살수차 운용 지침 자체를 폐기하든지 예. 아니면 더 상위법인 집회 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상의 규정을 주든지 예. 이 두 가지 방법에 뭘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21대 네. 국회에서는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아무튼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유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저희들이 헌법재판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분들과 계속 소통을 했고 네. 사실 굉장히 급하게 예상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그 헌법재판소 선고 결정 통지를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는 그 통고된 이후에 연락도 했고 선고 나자마자 바로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고 백남기 농민의 어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네네. 뭐 소감이 어떤지 이렇게 묻는 것은 그렇죠. 않고 예. 예, 예. 다만 이런 결과가 나서 향후에 입법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이 뭐 어쨌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네. 살수차 운용 지침 자체를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않도록 법률 규정을 그러게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